예,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오늘은 칼리파 익스퍼트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칼리파 익스퍼트 제가 미리 보기 영상을 한번 만들었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칼리파 익스퍼트를 다들 공략을 하셨을 텐데, 아직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칼리파 익스퍼트에서는 스킬책이 그 블라멘코랑 조즈, 이 두 영웅이 그 가장 중요하고요. 그 블라멘코는 이제 힘 속성에서 술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필살기고요. 그리고 조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속성 데미지를 무효화를 시키잖아요. 1턴 동안 그것을 이제 스킬작을 하시면 굉장히 짧은 턴 안에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쿤의 숲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루피, 오징어, 크로비, 팔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칼리파 익스퍼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느낌표 표시를 하면서 힘 속성 캐릭터만 사용 가능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마 조건이 이렇게 계속 붙을 거예요. 뭐 다른 거는 이제 기속성만 가능하든가 뭐 지속성만 가능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을 텐데, 그래서 이제 힘 속성 캐릭터로만 덱을 짜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폭주초파 덱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슬롯을 바꿔버리는, 힘속성을 바꿔버리는 소위를 가져가고요. 알비다랑 흰수염 아론을 힘속성 딜러로 데려갑니다. 뭐 힘속성 딜러로 뭐 제가 너무나 강력한 애들을 데려가서 다들 왜 이 정도로 데려가야 되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안 그러고요. 어떤 딜러든 힘속성 딜러, 웬만한 딜러를 데려가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흰수염을 너무 사용하지 않으니까 유기사라도 한번 써보기 위해서 데려가고요. 아, 그리고 다음 이제 스페셜 던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속성 영웅들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15에서 30 코스트 영웅들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또 있어요. 그럴 땐 이제 고코스트 영웅들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코스트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제가 폭주초파랑 그다음에 흰수염을 넣어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네, 칼리파 익스퍼트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가 10까지 있어요. 그래서 10번의 이런 스테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좀 이렇게 스테이지가 길다 보니까 스테이지 구역별로는 그렇게 크게 막 어려움이 없이 넘어갈 수가 있고요. 또 턴수에 맞춰서 그냥 클리어하시고 피해 입지 않고 클리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폭주초파 같은 덱은 이제 공격력이 엄청 올려주는 대신에 이제 체력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체력이 255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한 번이라도 당하면 거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턴수에 맞춰서 잡되, 턴수에 안 맞춰서 잡으셔도 돼요. 그냥 이 해군 소위가 턴작이 조금 돼 있으신 분들은 바로 그냥 다 잡아주시면 되고요. 해군 소위가 턴작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조금 턴수에 맞춰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아볼게요. 제가 미스 냈는 거는 뭐 이제 알아서 보시길 바랄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 이 스테이지 2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턴수에 맞춰서 잘 잡아주시면 돼요. 제가 너무 어려운 데가 아니니까 이렇게 미스도 그냥 내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예. 여기 이제 칼리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골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해골은 이제 공격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면 안 돼요. 한 대라도 맞으면 저는 그냥 죽는 것 같아요. 미스로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를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강림 던전도 아니잖아요. 스테이지 4에서는 이제 거북이로 턴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턴작을 하실 분은 턴작을 하시면 되고요. 턴작 필요 없으신 분은 그냥 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스테이지 5입니다. 스테이지 5에서 이제 중간 보스가 나오는데, 중간 보스가 칼리파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최종 포스가 칼리파인데도 이게 잠깐 앞에 한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속성 영웅이고 체력은 20만이고 공격은 3.30인데 지금 해골바가 떴으니까 더 공격력이 높겠죠? 그리고 1턴마다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칼리파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칼리파를 먼저 공격을 해주세요. 아, 초파를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미스가 너무 많이 돼. 아, 또 욕먹겠는데.
네, 해도 이제 스테이지 6에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턴수에 맞춰서 깔끔하게 그냥 클리어 해주시면 됩니다. 미스. 미스 하지마. 그냥 나지마. 안 돼. 네. 스테이지 7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해골 바가지들 잘 걱정해, 준비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1턴 애들부터 먼저 잡아주시면 되겠죠? 돼지 나왔으니까 돼지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추적화 있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쉬울 거예요. 네. 어떤 스페셜 던전보다도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다들 좀 쉽게 하시지 않을까. 슈퍼가 워낙에 공격력을 높여주니까요. 예, 여기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턴작을 해주실 분은 이 가복계로 해주시면 되는데, 턴작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바로 잡아주세요. 에이, 그만 좀 해. 예, 이제 스테이지 9이네요. 스테이지 9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쫄따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거북이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턴작을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해군 소위가 이제 끝났죠? 다음에 필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바로 잡으면 됩니다. 저는 강림이나 특훈의 숲 그런 데서 미스를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미스가 계속 나네요. 어쩔 수 없이. 예, 이제 보스전인데요. 칼리파 같은 경우는 이제 슬롯을 변환시키는데, 그 고기랑 연속이라고 써져있는 건 힘으로 변환시켜요. 근데 저는 그게 많이 있었나봐요. 새 슬롯이나 그렇게 변환시켜줬네. 그리고 그 나머지 슬롯은 다 속슬롯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보통 같은 경우는 다 속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저는 지금 특이하게 힘이 3개나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해군 소위를 속슬롯을 힘슬롯으로 바꾸는 그 이 필살기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가 이렇게 힘 슬롯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근데 여기서도 저는 이제 공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잡아주시면 돼요. 깔끔하게 퍼펙트로. 그치? 그치? 네, 저도 이렇게 퍼펙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험 클리어를 했습니다. 예, 이 칼리파 익스퍼트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영웅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칼리파죠. 칼리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슬롯이 기 힘으로 바뀌고 전체 랜덤 기 데미지를 줍니다. 이제, 저는 지금 아직 진화를 시키지 못했는데, 이제 4성으로 진화를 시키면, 이 필살기는 똑같고요. 25턴에서 18턴까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필살기 랜덤 데미지라고 써져 있는데, 랜덤 데미지는 1 데미지에서 15,000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필살기는 좀 그런 데미지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슬롯을 변환시키는 거에 중점을 두셔서 칼리파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장 같은 경우는 턴 종료에 HP가 1000 회복되고 적으로부터 받는 데미지를 10%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비덱 선장으로 이제 사자 도루랑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굉장히 좀 사용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좀 선장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편이고요. 이 칼리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눈여겨보여야 될게요. 그 코스트에요. 코스트가 지금 4성으로 하면 18이에요. 코스트가 18이기 때문에 그 센코쿠랑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스페셜 던전이 15에서 30 코스트 안에 있는 영웅들을 사용하라고 조건이 붙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칼리파를 사용하기가 되게 좋죠. 칼리파를 얻으신 분들은 또 팔지 마시고, 이번에 이방코포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면 키워 두시는 것도 좋아요. 예, 파울리도 이제 기속성 영웅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이방코포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마찬가지로 코스트를 18입니다. 4성으로 진화했을 경우에, 그러니까는 또 다음 스페셜 던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부 스페셜 던전에서 그냥 그 가운데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파울리를 얻으신 분들은 절대 팔지 마시고 놔두시기 바래요. 이 파울리가 굉장히 좋은 영웅인데 그 이유는 그 일당 전원의 슬롯을 고정시키는 이 필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 필살기를 가진 영웅이 히나밖에 없었죠.
히나는 속속성 영웅이기 때문에 그 덱에서 더 유용하고요. 이 파울리 같은 경우는 기속성이기 때문에 기속성에서 더 유용합니다. 이렇게 속성별로 이렇게 영웅을 하나씩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웅은 그 랜덤 포스이기 때문에 100% 나오진 않지만 나오기만 하면은 영웅이 100% 드랍이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고 또 모아서 스킬작을 하셔가지고 레벨을 높여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성으로 진화했을 경우 타격형 영웅 공격력이 2배입니다. 여기 3성은 1.5배인데 4성은 2배고요. 타격형 선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한데 뭐 나중에 크로콜다일 같은 거 나오면 사용되진 않고요. 슬롯 강화를 해주는 그 상사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곧 나올 카쿠라든가 그런 영웅들과 되게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칼리파 익스퍼트 공략이었고요. 그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또 힘속성 캐릭터들은 다들 많이 있을 거예요. 힘속성 영웅들은 키우기가 좀 쉬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폭주 초파뿐만 아니라 어떤 영웅을 선장으로 사용해도 좀 상당히 좀 쉽게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까지 칼리파 익스퍼트 공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